분명히 제 전화라고 전해주신 건 맞아요? 아닙니다. 인경이랑 도대체 연락이 안 돼서요. 죄송합니다. 아니요,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. 예, 안녕히 계세요. 어째 분위기 이상하다. 너 또 민 교수님한테 혼났구나. 야, 왜 그래? 여자 마음 알다가도 모르겠어.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했어? 소문이 그렇더라니. 소문? 무슨 소문? 너 정말 들은 거 없냐? 오냐니까. 못 들었으면 말고.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. 나 먼저 간다. 얘가 이거 입고 태어날 거라고 벗지도 않네요. 그래요. 야, 우리 유나 정말 이쁘네. 어? 그래, 그럼 내일 집에 가서 생일 파티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. 네, 내일 애들한테 이 초대장 나눠주고 파티하고 올게요. 어디 보자. 유나 생일 초대장. 이야, 잘 그렸네. 완전히 그냥 화가네. 응? 자, 우인태, 너 오늘 당직이지? 예. 그 우리 집담에 가는 동안 유나 좀 잘 봐. 예, 알겠습니다. 김지현 선생. 네. 특별히 우리 유나 좀 잘 부탁합니다. 네. 그래, 그럼 유나야, 내일 병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. 네. 아이고, 이뻐라. 생일 축하해요. 울라울라, 울라울라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인경이 찬데. 야! 저 소문을 왜 당사자만 못 듣냐고. 나야, 잘 지냈어? 아빠한테 지기로 했어. 첨첩장이야. 뭐 오진 않겠지만. 인경아, 너 지금 생활 포기하기 싫다고 말했지. 오빠는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. 형부할까? 병원에 늘 매여 살아야 되잖아. 늘, 항상, 매일매일. 그래봤자 오빠 월급쟁이 의사. 내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걸 포기하기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고? 응. 그래. 그래서 안과 의사 골랐구나. 미안해. 그래도 많이 사랑했었어.
유나야, 약 먹고 피 검사 한 번 더 하자. 유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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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야, 정신 차려봐. 유나야, 유나야, 정신 차려, 유나야. 참나, 아니 이런 집담에까지 와가지고 따로 노는 인간들은 뭐야? 어? 민영규 개수도 웃기고 김태진도 웃기고 아무튼 다 웃겨 다. 야, 그만 좀 뒤집어. 그런 맛 없어. 아니 뱃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똑같잖아. 궁뎅이나 방뎅이나. 아, 두 분은 꼭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드세요. 아, 저 그나저나 내과 집담회 때는 제약회사들이 줄을 서서 끝이 안 보이던데 우리 집담회 때는 줄 자체가 안 보이네. 돈 없는 학회고 집담회인데요 무슨. 네, 이현성입니다. 유나가요? 브이텍이요? 네. 야, 유나가 브이텍이래? 김지영 간호사가 자신이 재소등해도 되냐고요. 이 노인태는? 이 선생님은 응급실에서 기흉치료 중이고 우 선생님은 아무리 방송을 해도 안 온답니다. 아니야. 우리 병원은 간호사가 한 명 안 돼. 그 주변에 다른 의사 있나 알아봐봐. 저봐. 어떠시게요? 김지연 간호사라도 하라고 지시해야 될 거 아니야? 지시를 해도 제가 합니다. 뭐? 교수님은 병원에서 할 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. 저야. 쳐요. 김지연 간호사. 알겠어. 내가 지시한 거예요. 당장 쳐요.